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8년 2월 20일 15시 58분입니다. 저희 일행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원포포 작은 정가를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0원 정도인데 여기 이제 같이 우리 일행이 먹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뭐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먹을 수도 있고 쉽다면 쉴 수도 있고 정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원벌레랑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속된 말로 눈 딱 감고 먹으면 되는 거고 눈을 피고 먹기에는 좀 전장도 그렇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체가 피자 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랑 뭐 이 거리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입구 쪽을 저쪽에서 왔고 이쪽에 이제 강령회관 쪽 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쪽에 되고 저희가 오늘 또 바라봤던 곳은 이쪽에 지금 해산물 중에 제일 먹을 만한 거는 이제 소치하고 요런 게 제일 먹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파인애플에 관계된 거 그리고 저희가 제일 했던 곳이 아마 이제 가이드분들하고 같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특징에 함부로 이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문어꼬치 뭐 요런 거 먹을 만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우리는 꼬치, 오징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먹을 만한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다시 저희가 일행을 여기서 맛있어요. 전갈을 먹어보고 있는데 아마 말처럼 쉬울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어보고 산다면 전갈도 괜찮을 것 같고 드세요. 괜찮아요. 갑시다. 갑시다. 먹으면 돼요.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드시면 돼요. 예, 네, 그냥 전갈이라 생각하지 말고 눈 감고 그냥 고소해요. 예. 네. 나 먹었어. 눈 감고 이렇게 눈 저 제가 보여드릴게 눈을 감고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자, 우리 일행들이 오늘 드셨고, 네, 자. 맛있어? 눈 감고 먹을 만해요. 30불이면 얼마예요? 3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 아니 아까 30불이요? 아까 이거 그렇지. 아 30원. 30원 곱하기 2라면 6,000원. 6,000원이 좀 안 되죠. 저 벌레가 네. 그러니까 집에 같으면 바퀴벌레를 네. 그 돈을 주고 사 먹지 않을 텐데 여기 오니까 바퀴벌레를 사 먹는. 같이 먹어요. 같이. 네. 네. 자. 아이디님이 이제 이쪽에 이제 우리 이런 두부부 침을 한번 사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도 맛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냄새는 고약하지만은 먹을만합니다. 이제 실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먹는 것은 이제 이쪽에 문어고기하고 치인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자 이쪽에 같이 와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같이 이동해요 같이 오늘 이제 이 두부 부침도 한번 먹어보고 전갈도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도 인사는 요렇게 하고 이쪽에 이제 강령회관 쪽 이쪽에 이제 그 제가 옛날에 기억하던 곳에서 시드부를 마치고 오늘 이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좀 꽤 많고 복잡하지만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소스 한번 먹어보면서 같이 이동하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